오늘 우리 시편 123편 말씀 아주 짧아서 좋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123편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저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서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이 시편 123편 역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 자,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어뜻밭에서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노래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무엇을 찬송으로 주 앞에 구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1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생각이 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주여.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고백에, 이 찬송에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만이 그들을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들의 단 한 분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을 향하여 나갈 때에 그 나아가는 자의 믿음은 오직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지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막연한 어떤 하나님, 어떤 신이 있어서 막연하게 내가 부르실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냐,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단 한 분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한 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단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단 한 분 하나님이 되신 분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라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만물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를 때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서 그분 뜻대로 그분이 행하고 이루시는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하고 기도할 때에 그냥 망령되이 주여 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주여 주여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분명히 주여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한 거예요. 이 심령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여 해봐야 주께서 들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편 123편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눈을 둔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그냥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주여, 하늘에 계신 주여 부르짖는다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든다라는 것, 오직 그분만을 바라본다라는 것, 내 눈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본다라는 것. 왜?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고 그분만이 나의 단 한 분 주여, 내 경배 대상이요, 나의 도움이시고,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나이다? 저 산을 바라보나이다?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 주신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경배받으실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그래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내 이름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 그분은 나의 단 하나의 도움이요, 나의 단 하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보호시요, 구원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에게만 구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 11편 4절에도 말한 것 같이 그들의 여호와, 그들의 주는 성전에 계시고 하늘의 보좌에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 그들이 믿는 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또한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그들이 믿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그 성전을 세운 솔로몬이, 우리가 열왕기상 8장을 가보면 그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그 솔로몬이 16절에 뭐라고 말하면, 그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는데 다른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도 유다를 택하였고 다른 성읍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읍 중에서 또 예루살렘을 택하여서 그 예루살렘에 바로 성읍을 두게 하셨다는 것.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 중에서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 하늘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믿는데, 하늘의 하늘에 하늘도 하나님을 둘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자 중에 지극히 부족한 자 나를 택하셨어요. 많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유다 지파로 오셨느냐? 바로 율법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어진다고 믿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그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길로 여섰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유다 지파 중에 오셨고,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은 다윗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권이 세워지고 계속해서 왕이 세워졌지만 그 모든 왕은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후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론에게만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그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만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임무를 할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 율법이 레위지파에 아론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지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다지파 중에 다윗의 후손 중에 오시고 다윗의 왕권을 갖고 오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대제사장으로 지명하셨다는 것. 그래서 어떤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정하신 이유는 그분이 바로 지정한 예루살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지정한 예루살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이 예루살렘 성, 너희가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너희가 믿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고 이곳을 섬기고 있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것을 헐어버려라. 정말 너희가 바라봐야 될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또 같이 만나기로 한 그곳은 참 예루살렘 성인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인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십자가는 결국은 죄인이 못 박힌 곳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도말한 장소요. 바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지신 장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으로 열어놓으신 장소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신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성전에 들어가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보좌가 있는 그곳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보좌 통치자가 앉아있는 곳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로 명명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앉은 그 보좌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인데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십자가가 열어놔서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장소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여도 대제사장이 필요했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야지만 그들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해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내 안에 뿌려졌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휘장이 찢어졌어요. 죄의 담이 무너져버렸어요.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죄가 없는 피뿌림을 받은 심령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피뿌림을 받은 심령이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주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어디다 주셨어요? 예루살렘에다 주셨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 안에 거하셔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 즉 성령님은 그 이름으로 오셔서 내 안에 그 이름을 두셨다라. 그러니 그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바로 성령님이 그 이름으로 오셔서 그 이름을 갖고 임하셔서 그 이름을 두신 곳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솔로몬은 그 성전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제 주여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유다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중에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 중에서 그 왕권이 임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세우셔서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던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 그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셔서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그곳이 바로 우리 심령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심령이 예루살렘이 되어졌고 그 이름을 주신 곳, 그 이스라엘이 너무 귀하게 여기고 지금도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통곡하면서 매 금요일날 오후부터 그들은 그곳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왜 통곡을 해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분이 무너지셨어요.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겼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분만이 예루살렘 성전이 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그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의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자정하시고 그 이름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전을 내 안에 짓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 참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우리는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졌으니까 그 모퉁이 돌 대신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건물마다 우리 각 심령마다 연결돼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야 할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지어지도록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내가 그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간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그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온다라는 그 처소를 준비하는 건 바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처소를 준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정말 내 안에를 속속들이 다 새롭게 거룩하게 만드시도록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하나하나를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가야 할지 그것이 바로 거룩한 길인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길, 다른 말로 경건에 이르는 길.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십자가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노래는 하늘에 계신 주여 내 눈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 말은 내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해결되어져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토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 들으실 것을 그들이 믿고 구함.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이름을 두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신다는 걸 약속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약속은 주님을 온전히 주로 섬길 때 우리의 단 한 분 주여 구원으로 섬길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반드시 누가 주인으로 자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자정하셔야만 바로 내가 성전이 되어질 수 있고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성령을 구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점점 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세워주는 거니 우리는 성령님이 나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교회인 나에게 하는 음성을 아주 세밀하게 치밀하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그 일곱 교회에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듣는 사람, 이걸 듣고 승리하는 사람은 이런 복이 있고 이걸 듣는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계속 그 말을 일곱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 생명책에 기록이 되게 하겠다, 신도를 주겠다,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모든 것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만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를 어디다 기울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눈이 자칫 세상으로 향하고 우리의 귀가 자칫 세상의 것에 기울이고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곧 우리는 다른 길을 따라가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사람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해 있고 그들의 귀가 다른 곳에 기울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을 알지 못해서 다른 길을 갑니다. 자, 하나님이 지정한 곳은 한 곳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신약에 하나님이 지정한 한 곳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고 그분이 그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 한 곳 그 십자가인데 왜 다른 것을 보고 왜 다른 소리를 들어서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바라봐야 할 것, 그들이 늘 바라보고 늘 기도하고 늘 엎드리고 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 곳 예루살렘, 하나님의 왕권을 준 것은 오직 다윗의 후손.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 그 왕권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언대로 오셔서 그 왕권을 가지신 분을 바로 사망의 권세를 다 지멸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왕이 되신 샬렘 왕이 되심을 나타내 주셨고 그 한 번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 십자가에 흘린 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나 우리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성전에 올라가는 이들의 믿음은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고 그분만이 바로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시라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준 거예요? 단 한 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분만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분의 십자가만이 내가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피요 언약이요. 나도 그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할례와 함께 연합되어진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지지 않으면 즉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마다 들으신다는 게 기도 후에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한다고 듣는다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심령에 정말 그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 단 한 분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얼마만큼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어요. 2절을 보니까 보소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니다. 기다리는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까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는 게 종의 위치에서 상전의 손이 움직일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종은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도 상전의 밥상을 치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바로 여기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그 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손으로 가서 쉬어라 라고 말할 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여주인의 그 종은 여주인의 모든 것을 수발을 들고 이제 너 가서 자 라고 그 손으로 표시할 때까지 쉬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우리가 바로 그 쉼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이들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냥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은혜가 와야 내가 쉼을 얻었고 내가 평강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간절히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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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손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능력의 손이 바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이 땅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그 손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 구원을 바라고 주를 바라보는 눈을 들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심령이, 내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이요 단 하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으로 주신 길이고 나에게 평강과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오직 그 십자가를 향해서만 바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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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얼마만큼 귀하고 귀한 것이냐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3장 25절에 말하죠.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선하시다. 구하고 찾고 기다리고 그 은총을 잊기를 원하는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 그런데 26절에 뭐라 그러냐.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서 이들이 그 눈을 바라보고 있고 그 종이 상전의 손, 여종의 여주인의 손을 바라본다는 것처럼 잠잠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질 때를 바라고 간절히, 이것은 뭐예요? 성전을 올라가는 것, 성전을 바라보는 것, 결국은 기도하는 자세다라는 거죠. 기도를 하되 주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를 기다리는 심령으로 간절히 구하고, 그분만이 구원이고 그분만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실 뿐이고 그분만이 나에게 그 구원이시니 베푸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만 하고 기다릴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성급해, 초조해, 조급해. 이 조급증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내가 해요. 근데 그때는, 구원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을 행하실 때까지 나는 부르짖고 기도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3절에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이나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근데 그 멸시가 어떻게 넘치냐. 4절을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극도로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들의 멸시하고 그렇게 행했느냐.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극도로 넘친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 이들이 이와 같이 멸시를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만 바라볼 때. 자,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 왕 때 주님만 바라보라고, 너희들 잠잠히 있으라고 히스기야 왕이 그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잠잠히 있을 때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보낸 그 편지, 그리고 그들이 밖에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소리들을 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그 주님 앞에 갖다 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구합니다. 그들의 멸시가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네들이 뭔가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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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강한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능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더더군다나 계속해서 이기고 예루살렘 목전까지 왔기 때문인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큰일 났구나 끝났구나 하는 것이 목전까지 올 때까지 그래도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 목전에 이르러도 히스기야 왕은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어요. 나의 믿음이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베풀어 놓으시고 이제 그 문을 열어 놓으셔서 이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구하는 것마다 들은 바 되어진다고, 이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목전에 이를 때까지, 정말 당장 이제 끝 하는 순간에 이를 때까지도 정말 믿고 기도하며 거기서 나를 건지실 것을 하시겠느냐. 여기서
이 안일하다고 하고 이 조소하는 교만한 자들, 그들 바로 그 아수르의 군대와 히스기야 왕의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금방 무너질 것이 목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그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아무리 군사력을 가지고 와서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은혜를 베풀기만 하시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100%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멸시와 그들의 조서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오직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간절한 간구가 들은 바 되어졌고 결국 생각지도 못한 잘못된 소식이 전달돼서 결국은 돌아가고 돌아간 그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역사하실까 저렇게 역사하실까 하고 막 머리로 생각해본 그 방법이 아닌 참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주님은 늘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염려 걱정 없이 믿고 구하고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그와 같이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성전을 올라가는 자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들은 바 되어진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면 문제는 내 안에서 의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제거해버리고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주 앞에 구별시키고 주님 앞에 구한다면 주님에 대해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어요. 멸시받으셨어요. 천대받으셨어요. 조롱받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그 죄로 인해서 받을 모든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침뱉음과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죄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와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한 모든 조롱과 멸시와 천대, 그 조소를 그분이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 십자가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의 받아야 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조소를 받아도 자유, 멸시를 받아도 자유, 즉 뭐예요? 평강, 우리 심령 속에 평강이 임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그걸 다 판단할 수 있지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는 평강, 안식된 심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평강을 주어서 어떤 것에도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찾아보시겠어요.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가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안일한 자들이 안일하다라고 자기네들은 뭔가 평안하다 그래서 조소를 하고 그들은 교만해져서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자, 내가 이제 평안해 안전해 뭔가 먹고 놀자 좋다 뭐든가 평안하다 풍성하다라고 하지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홀연히 이른다란 무슨 말이에요? 임신한 여자가 해산할 때 고통이 있지만 아들을 낳는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산의 고통은 어쩔 때 와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가고 나아가고 나고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질 때, 그리고 이것을 또 나타내서 아들을 낳게 하려고 복음을 전할 때 해산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해산하는 고통을 겪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돌에 맞고 고난을 당했어요. 해산의 수고는 당연히 있지만 아들을 낳는 그 순간에 뭔 일이 있어요? 한쪽엔 기쁨이 있겠지만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조소하고 조롱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믿는 자들을 조소하고 조롱하고 핍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를 때는 바로 그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인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밤에 자고 밤에 취하는데 너희는 자지 말라는 거예요. 밤에 자지 말라는 거예요. 육으로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내 영이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이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이제 빛의 아들이 됐습니다. 낮의 아들이 됐어요. 예루살렘 성은 빛이 필요 없는 것이고 항상 낮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건 나는 성전에 거하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주님과 늘 교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지니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냐. 자, 8절 찾아 봉독합니다.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면 당연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그 사랑의 호신경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있습니까? 흉배를 붙인 것 같이 주님 안에서 우림과 둠밈의 흉배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완전하신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의 안에서 그 의를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호심경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 여러분의 삶을 이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졌는지를 보아야 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로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가면 그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이 아들이 없는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가 엘리사를 참 너무나 공양을 잘하고 늘 오며 가며 그 길을 지날 때 이 수넴 여인의 집에서 평안하게 묵을 수 있게끔 그 자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우리 주님이 언제라도 오며 가며 쉬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아들이 없었던 여인에게 아들을 준다는 것, 예수님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여인,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것이 성경에는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라헬도 그와 같은 자였고 이것은 곧 이스라엘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수넴 여인도 똑같이 사랑을 입었으나 아들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그 수넴 여인의 행하는 바를 우리가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대성 통곡을 하고 원망을 하고 아니 이러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묵는 그 방에 이 아이를 갖다가 눕혀놓습니다. 자, 엘리사가 묵는 방이라 치면 여러분 어떤 걸 상상하십니까? 우리 안에 모신 주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지성소와 같은 곳인 거예요. 그곳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드린 거예요. 이 문제를 올려놓고 이제 이 여인은 남편에게 그 탈 나귀를 구하고 어디로 달려가요?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사에게 달려갈 때 남편이 물어요. 평안이냐? 평안이다. 평안이다. 또 거기 갔는데 게하시가 물어요. 평안이냐? 그러니까 평안이다. 계속해서 평안이라고 평안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그 속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서 그를 맞이하고 그에게 엎드려 간구합니다. 엘리사는 그때 이 게하시를 보내요. 지팡이를 보내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시가 먹혔느냐? 안 먹혀요.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입니다. 종이 지팡이를 갖고 가는데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져가는 이유는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바다를 나누고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지만 모세의 지팡이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는 못합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의 능력의 지팡이를 갖고 가서 그 아이에게 눕혔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일은 하지 못했다는 이 말씀에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건 더 이상 그 집의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장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에서처럼 그 장자의 명분을 그들은 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머리야 머리야 머리일까?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인 것을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그곳에서 아들이 나타나고 아들로 하여금 그 가계가 내려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무리 예루살렘 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아들은 죽게 되어진 거예요.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제 거기에 자기 심령을 토합니다. 28절에 보면은 언제 내가 아들을 구하냐고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는지 왜 나를 속이는지 토해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애통하면서 정말 주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열왕기하 4장 3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엘리사가 움직일 때까지는 다른 어떤 것도 믿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가서 하는 일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직접 가서 모든 일을 할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34절을 보면 엘리사가 가서 희한한 일을 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대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대고 자기 눈을 그의 손에 대고 그리고 그의 몸에 엎드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리고 35절을 보니까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까 아이가 7번 채치기를 하고 눈을 뜹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종으로는 안 되고 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안 되는 것은 바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서부터 건질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피밖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어때요? 눈을 대고 입을 대고 팔을 손을 다 그 아이에게 대려면 십자가로 그 아이 위에 엎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죽음 대신에 지금 누가 엎드린 거예요? 엘리사가 엎드린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엎드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눈과 눈이 마주되고 입과 입이 마주되고 손과 손이 마주되하니 우리가 점점 뭐를 받아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차츰 우리에게 임하니 우리의 몸이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생기가 돌더라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와 뼈가 마주치고 연합이 되어지는데 그 군대가 되어지는 은혜처럼 그렇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 일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안 되거든요. 우리의 손이 그분의 그 구원의 능력을 따라서 구원받은 것을 믿고 그분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자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눈을 그 죽은 자의 눈에 대고 입을 죽은 자의 입에 대고 손을 죽은 자의 손에 대는 것. 우리의 눈이 이제는 죽은 자의 눈이 아니고 산 자의 눈이요. 입술이 죽은 자의 입술이 아니라 산 자의 입술이 되어지고 우리의 손이 죽은 자의 움직임이 아닌 산 자의 움직임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안일하다 교만한 자들이 조랑하는 이러한 속에서도 내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내 입술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것은 내 입이 그것을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요 찬송이요 경배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우리의 손을 항상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끌림을 받아 모든 일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왜 그가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다시 그에게 그 일을 행했느냐. 왔다 갔다 이건 뭐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요제를 들이신 거예요. 흔들림으로 요제를 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셨어요. 그분이 흔들려서 진동을 일으킨 거예요. 생명과 사망의 심판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망의 심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서 엎드리니 재치기를 7번 하더라는 거예요. 이 일곱이란 숫자의 참 오묘함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일곱, 바로 제7일의 안식일에 있는 거예요. 제7일을 한 번 할 때마다 뭐예요? 더러운 것이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서 완전히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6일 동안에 이 천지가 지어지고 제7일에 마치고 안식하시는 것.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마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이제 쉼을 얻으셨는데 육체가 있는 인자의 모습 6일 동안의 그 모든 일을 하시고 제7일에 부활하신 것과 함께 하늘에 오르셔서 쉼을 얻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인간은 이 육체가 있는 6일의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이로 아들로서 태어난 자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죽은 자였어요. 그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함께 연합이 되어진 이 믿음의 삶을 육체 동안에 살지 않으면 영원한 안식에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자기를 안일하게 뭔가가 된 것 같이 그리고 우리를 멸시하고 조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걸 믿고 그의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죽은 자에서부터 점점 생기를 얻어서 살아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흔들리는 역사 바로 뭐예요?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이 토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었지만 토해내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마귀가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으면서 결국은 그들이 살아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의 재치기는 계시록에 뭐를 말해요? 나팔을 불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죠.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심판의 역사도 있고 일곱 번의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은 영혼들을 건져내셔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구약에도 계시록이 담겨져 있고 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은 자들이 그분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눈을 들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 이것이 또한 예배요. 이것이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 일어나서 그 어미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처럼 주 안에서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러니 오직 믿음과 간절한 믿음의 간구로 우리 안에 사랑의 호신경을 붙인 자로서 밤에 깨어있고 세상 술에 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깨어 일어나고 생기가 점점 내 안에서 살아 일어나고 내 가정에서 살아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주의 사람들에게서 살아 일어나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에 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시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택한 것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유다 족속이고 다윗 왕이고 예루살렘 성인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삼으셔서 믿는 자 안에서 그 성전을 삼으시고 거처를 삼으셔서 일하시고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의 생기가 충만하게 돌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것이 더욱더 이 땅에 생기가 넘쳐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와 같이 큰 용사로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이루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주시옵시고 주님의 의와 사랑이 충만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오직 우리의 눈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만을 찬송하며 우리의 손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는 자가 되어져서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아버지 앞에 참으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과 고통과 고난과 환란이 와도 주께서 참으로 그 영혼들을 건지시오니 아버지여, 환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십자가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은 판단하되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안일한 자, 교만한 자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조소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며 다시 오실 주님 안에 그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